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흘을 굶었는데 아무나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실 수 있겠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처음엔 인증사진을 올려보라며 사기를 의심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불과 몇 시간 만에 3명이 18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뜨끈한 국밥 사진과 함께 후기 글이 올라온 겁니다. 엠빅 뉴스팀이 사연 속 주인공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40대 중반의 독신 남성이라는 글쓴이는 돈이 없어 사흘을 굶다가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. 쏟아진 온정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. 진짜 죽는 게 무서워서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살게 됐어요. 의심보단 덥석 도움의 손길부터 내민 사람들은 40대 직장인과 주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. 물론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분도 있고 제가 핸드폰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쳐주신 분도 있고 의류도 막 패딩도 막 갖다 주신 분도 있고 택배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. 다 감사해요. 글쓴이가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로 어려워진 사연은 무엇일까?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렵게 살았지만 배움의 뜻이 있어 전문대를 졸업한 뒤 공부방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코로나로 폐업을 했고 빚을 진 뒤 일용직을 전전했는데 디스크에 대상포진까지 겹쳐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거의 매일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차도 이제 처분을 했죠. 하게 되고요. 신상포진은 신경통이라고 해가지고 최근까지 거치도 못했고 일용직마저 할 수 없게 되면서 급격히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글쓴이 한 달 전쯤에 조금 이제 걸을 수 있을 쯤 되니까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쩔뚝거리면서 걷는 사람 누가 써주겠습니까? 어디 댓글에 보니까 뭐 대리운전이라도 해라 하는데 오른쪽 다리잖아요. 엑셀을 밟는지 어쩐지 구분이 안 돼요. 게시글에 굳이 국밥을 적었던 것도 식비가 없어 흰쌀죽에 간장으로만 버티다가 영양실조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잘 씹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 아래 어금니가 하나도 없습니다. 식과 갈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으로 뽑아버렸어요. 그 어릴 때 보면 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뽑는 거 있잖아요. 문고리하고 세상에. 하지만 글을 올린 뒤 누리꾼들의 도움으로 허리 치료를 받아 통증이 한결 나아졌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소개받아 지난 주말엔 첫 출근도 했답니다. 이래 한데 한 사람이 있는데 좀 어떻게 잘 있냐 해가지고 운 좋게 제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첫 월급을 받으면 밀린 월세를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는 집주인에게 제일 먼저 빚부터 갚을 계획입니다. 만약에 쫓겨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월세는 낼게요 하고 말씀드리고 아이고 괜찮아요 저 몸만 건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. 그 핫팩 그것도 엄청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화 신으려면 발이 편안해야 된다면서 그 두꺼운 양말도 막 한 20켤레 정도 사주셨더라고요. 한 복지재단과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지만 필요 이상이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는군요. 제가 그걸 받게 되면 저 아닌 다른 한 사람은 못 받잖아요. 죽으려다 산 사람인데 욕심 부리고 싶진 않습니다. 전 이걸로도 충분하고요. 일부이긴 하지만 악플들의 상처를 받아 아직은 숨고 싶다는 글쓴이.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 용기를 냈다며 자신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. 저는 꿈이요. 그 제가 썼던 글에도 썼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게 꿈이에요. 받은 만큼 다 되갚을 거예요. 저는 제가 받은 건 이미 억 단위고 몇십억 단위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. 이 마음 편치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할 거고요. 주인공의 멋진 새 출발을 엔빅팀도 응원합니다.